5월의 제주도는 마치 마법 같은 곳이야. 여행을 한껏 만끽하던 에밀리에게 닥친 위기. 솔직히 말해주세요. 할머니는 무사하신 거 맞죠? 과연 에밀리는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방방곡곡 재미난 이야기 불어오는 태백산 호랑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를 함께 풀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 힘이 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밀리예요. 이곳은 옛 노르웨이의 수도였던 해안 마을 베르겐이에요. 영화 겨울왕국 속의 멋진 마을은 바로 베르겐을 본따 만든 거예요. 아름다운 피오르에 둘러싸인 이곳은 진짜로 겨울 왕국의 엘사가 살법한 곳이랍니다. 여름엔 해가 질 줄 모르고 겨울엔 오로라가 춤추는 마법 같은 곳이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계절의 변화에 맞춰 살아가는 평화로운 삶을 즐깁니다. 아, 물론 스키와 핫초코도 빼놓을 수 없죠. 저는 프리랜서 작가예요. 여행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글을 쓰며 생활하죠. 제 작업물은 주로 온라인 매거진과 여행 관련 블로그에 실려요. 노르웨이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즐기죠. 제가 한국에 빠져든 건 정말이지 한순간이었어요. 제 고향 노르웨이의 아늑한 작은 해안 마을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오늘은 뭔가 색다른 걸 해볼까? 하고 생각했던 날이요. 그러다가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틀었는데 제 심장이 사정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제 눈앞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어요. 진짜로요. 와, 여기가 바로 그 마법의 섬이야. 저는 소파에 앉아서 혼자 탄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모험을 떠나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의 매력적인 모습들, 그 울음들과 바다, 그리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아시아 국가로의 여행은 한 번도 기회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더욱이 한국, 특히 제주도로의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제 작품에도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 같았어요. 제주도야, 난 너로 결정했다. 마치 러브레터를 보내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 제주도에게 고백했죠. 제주도 여행 가이드북을 사서 밤새도록 페이지를 넘겼고 한국어 배우기에도 도전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주도 가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예를 들면 제주도 해녀 체험하기, 한라산 보러 가기, 제주도의 특별한 음식 맛보기 등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준비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이 모험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아내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진짜 모험은 알 수 없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제주도로의 모험을 결심한 후에 저는 갑자기 한바탕 큰 용기를 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용기 뒤에는 말하지 않았던 작은 하지만들이 숨어 있었죠.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일까? 저는 제 방의 지도 앞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 특히나 제주도까지의 여행은 멋진 모험처럼 들리지만 언어 장벽부터 시작해서 문화적 차이, 그리고 그 모든 미지의 것들이 저를 겁먹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말고는 한국어를 거의 몰라요. 식당에서 주문도 혼자 할 수 있을까?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혹시 문화적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어지럽혔죠. 또 제가 너무 낯선 곳으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움은 분명 저를 끌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제 상상 그 이상으로 도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글쓰기는 항상 저에게 위안을 주었고 전환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 가져다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모험의 본질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얼마나 성장시킬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문화의 발견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줄지 상상해 보았죠. 저는 결국 제 두려움을 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제주도에서의 모험을 즐길 거야. 제 마음을 다잡은 후에는 여행 준비를 계속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렇게 한국으로의 여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정말 행운이 찾아왔답니다.
동네 아늑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제가 한국어 책을 들여다보는 걸 보시더니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제 멘토가 되실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노르웨이인 카렌이셨죠. 카렌은 제가 마주칠 수 있었던 가장 멋진 인연이었어요. 카렌은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눈을 반짝이며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봐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의 기초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은 한국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첫 만남에서 카렌은 저에게 한국의 기본 인사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일상 대화, 그리고 제주도를 여행할 때 꼭 가봐야 할 숨겨진 명소들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제주도에 가면 꼭 해녀의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성산에 출동해서 일출을 보는 걸 추천해 하며 여행의 팁도 아끼지 않으셨죠. 그뿐만 아니라 카렌은 제가 여행 준비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문화적 차이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셨어요. 카렌이랑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나눌 때 제가 정말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이죠. 첫 번째로 존댓말 사용이에요. 노르웨이에서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대부분 너라고 하며 비교적 수평적인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나이, 지위, 그리고 친밀도에 따라 말을 다르게 해야 한답니다. 카렌이 저에게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해. 그게 매너야.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식사 예절이에요. 노르웨이에서는 식사를 할 때 큰 규칙이 없어요. 대부분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식사가 끝나면 각자 자리를 정리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여러 가지 예절이 있어요. 식사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기 시작해야 해. 그리고 소리 내서 밥을 먹거나 숟가락과 젓가락을 테이블에 놓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주의해야 하지. 카렌이 알려준 한국의 식사 예절 중 하나예요. 세 번째는 선물을 주고받을 때의 예절이에요. 노르웨이에서는 친구나 가족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을 때 특별한 규칙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고 싶은 걸 주면 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선물을 줄 때 두 손을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 손을 사용해. 이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야. 라고 카렌이 설명해줬죠. 이렇게 한국에서의 예절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행동 방식은 노르웨이와 꽤 다르답니다. 카렌 덕분에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설렘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들이 저에게는 새롭고 흥미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죠. 한국 제주도! 나 이제 정말 준비됐어! 저는 카렌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으로의 여행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제 모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노르웨이를 떠나면서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모험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에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설렘과 긴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그 순간 제 마음은 두근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모험이야, 에밀리!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저는 짐을 챙겨 공항을 나섰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제주도로 향하는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했죠. 그 길을 걸으면서도 저는 노르웨이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을 열심히 눈에 담았죠. 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잠시 후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어요. 제주도! 나 이제 정말 가는구나!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마음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저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줄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제주도에 도착한 그날, 5월의 제주도는 마치 동화 속의 세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제주도의 모습은 완벽했어요. 태양은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가슴이 뻥 뚫리게 시원했죠. 제주도의 하늘은 특별히 더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제주도의 봄, 특히 5월은 정말로 마법 같은 시기예요. 섬 전체가 마치 꽃의 섬으로 변신하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죠. 저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내린 거였어요. 서귀포의 넓은 유채꽃 밭은 제주도의 봄을 상징하는 장소 중 하나로 노란 유채꽃이 끝없이 펼쳐진 모습이 마치 황금빛 바다같이 느껴졌어요.
유채꽃밭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예요.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이곳은 따스한 봄 햇살 아래에서 산책하기에 완벽한 장소죠. 꽃밭 한가운데서 바람에 흩날리는 유채꽃의 향기를 맡으며 저는 제주도의 봄이 주는 평온함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주도의 봄이구나. 저는 황홀한 풍경 속에서 절로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유채꽃밭 주변을 거닐며 저는 가끔씩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을 따라가며 제주도의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했어요. 바다와 하늘, 그리고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행복 그 자체였죠. 이 유채꽃밭에서는 멀리 한라산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한라산의 웅장한 실루엣이 유채꽃밭과 어우러져 제주도만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주도가 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의 유채꽃밭 방문은 제 제주도 여행의 시작을 황홀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처음 봤을 때도 잊지 못할 순간이에요. 노르웨이의 바다는 광활하고 피오로라 만들어내는 경치는 정말로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워요. 하지만 제주도의 바다는 또 다른 느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는 제주도의 바다는 따뜻하고 접근하기 쉬운 매력이 있어요. 노르웨이의 바다가 주는 웅장하고 신비로운 느낌과는 달리 제주도의 바다는 보다 친근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바다와 함께하는 시간이 주로 조용한 산책이나 피오로를 바라보며 명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바다가 주는 에너지가 훨씬 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제주도의 해변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듣고 발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모래를 느낄 때 저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평온함과 활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해녀 체험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기대했던 체험 중 하나였습니다. 해녀 문화는 제주도의 자랑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독특한 문화잖아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들이 바다와 하나 되어 생활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경험이죠.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바다와 교감하는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새롭고 흥미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신기한 체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가 실제로 해녀분들과 함께 해산물을 채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물론 저는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가볍게 체험하는 수준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겪은 어려움은 해녀분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제가 제대로 물질을 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모습을 본 한 해녀분이 다가와서는 제게 따뜻한 웃음과 함께 몇 가지 팁을 알려주셨어요. 그분의 친절한 가르침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날 저는 제주도의 해녀 문화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체험은 제주도의 자연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갖게 해주었어요.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의 도전만이 아니라 육지에서의 도전도 이어졌죠. 바로 한라산 등반 말이에요.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심에 우뚝 솟은 이 섬의 가장 높은 산이며 그 정상에 서는 것은 많은 이들의 꿈이죠. 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반 전날 밤 저는 걱정과 기대감으로 잠을 설쳤어요. 한라산의 멋진 분화구가 기대되는 한편 내가 정말로 정상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등반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저의 여정은 한라산의 자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만난 울창한 숲, 맑은 공기, 그리고 도중에 만난 다양한 야생화들은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를수록 경사는 더욱 가팔라지고 숨을 쉬기도 힘들어졌죠. 그러다가 제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옆으로 한국의 등산객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저에게 살며시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며 이게 바로 한국 소매치기의 수법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작은 배낭을 뒤져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그건 바로 한국의 전통 간식 약과였습니다. 힘들 때는 달콤한 것이 최고예요. 여기 이거 드세요. 서툴지만 멋진 영어로 조심스레 말씀하시며 손에 들린 약과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오해를 한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약과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입안 가득 달콤한 맛이 퍼졌어요. 약과 특유의 향긋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글을 쓰는 지금도 입맛을 다지게 되네요. 그 달콤함이 순식간에 제 입안을 채우며 저는 잠시나마 피로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등산객의 친절한 제스처와 약과의 달콤한 맛은 제가 한라산 정상에 도달하는 데 필요했던 딱 그 힘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반했고 한국의 전통 간식에 한 번 더 반했답니다. 그분과는 간단한 인사와 미소를 교환한 후 각자의 길을 계속했지만 그 짧은 만남은 제주의 여정에서 따뜻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등산 문화에서 작은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체험한 것이죠. 약과 한 조각에서 느낄 수 있었던 달콤한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정상까지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웠습니다. 제주도의 파노라마 같은 풍경이 발 아래 펼쳐지는 순간 모든 피로와 노력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그 자리를 큰 성취감과 기쁨이 차지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었어! 제 마음속에서 외치며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제주도의 전경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장면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았어요.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에 저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그 경치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멋지잖아. 저는 마치 주변은 고요하고 바람 한 점만 제 뺨을 스치는 것처럼 느꼈어요. 발 아래로 펼쳐진 제주도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녹음이 우거진 산들, 그리고 푸른 들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장관이었죠. 특히 백록담의 신비로운 모습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그곳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은 마치 모든 여정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제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풍경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진이나 말로는 결코 완전히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항상 후회의 고통보다 작다 라는 명언이 떠올랐어요. 만약 미리 겁먹고 쉬운 관광지만 갔었다면 정말로 크게 후회할 뻔했죠. 한라산 정상의 아름다운 모습은 제주도 여행 중 가장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제주도 여행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아름다운 자연,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까지. 하지만 제 모험은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급격히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습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고 그것은 우리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있던 건 저의 사랑하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어릴 적부터 가족의 중심이셨고 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분이셨죠. 할머니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급히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저의 세계는 완전히 멈춘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할머니와 각별했던 저에게 소식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가벼운 교통사고로 지금은 정신을 잃은 상태이지만 곧 깨어나실 거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하시니 걱정 말라는 이야기로 저를 안심시키면서요. 하지만 저는 순간 제주도의 모든 아름다움과 모험이 마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할머니의 안부와 건강이 걱정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해야 할 중요한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죠. 그 순간 저는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가족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제주도에서의 경험들은 분명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이었지만 가족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뒷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주도에서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노르웨이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를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교차했기 때문이에요. 큰 용기를 내서 임원 한도까지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되다니. 심지어 제주도에서의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은 가족을 향한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물론 많이 아쉽긴 하지만 한국에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를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순 없기 때문이에요.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모험도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노르웨이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본 순간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고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한 동안 할머니 곁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모험과 경험을 가족과 나누었고 그 이야기들은 할머니와 가족 모두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었던 음식, 그리고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병실의 공기는 희망과 긍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 중에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깊이 깨달았어요. 그 모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스럽고 멋진 저의 할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에밀리, 세상은 넓고 경험할 것이 많아 언제나 내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렴 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의 연속이지만 좋은 일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얻고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할머니와 가족과 보낸 시간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할머니께서 금세 건강을 회복하시며 저는 다시 한번 여행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다음에는 또 다른 여행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하고 조만간 할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여드릴 그날을 꿈꾸며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의 다음 모험을 기약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프리랜서 작가 에밀리의 제주도 여행 이야기와 할머니의 이번 소식을 듣고 에밀리가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강하게 느끼게 된 사연이었네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제안은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